제가 볼때이 선생님이 제로 티어 보컬 트레이너가 있어요. 진짜 제로 티어야. 제로 티어. 누구냐고? 아, 이것만 보여줘도 될것 같아. 기다려봐. 어쨌든 이 선생님의 영상이 있는데, 이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은 재밌는 게 나하고 겹치는 게 진짜 많아요. 나하고 겹치는 게 되게 많고, 차라리 내가 누군가의 레슨을 카피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다면 나는 저분 레슨을 카피했단 말을 듣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진짜 제로티어 선생님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진짜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야, 너전 선생님 거 레슨 따라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이구, 너무 개쌉. 고마워. 진짜. 진심으로. 너무 고마운 얘기야. 너무 고마운 얘기야.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 정도로 제가 진짜 너무나 존경에 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뭐, 사람들끼리의 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 저 선생님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기꾼 취급받았어요. 성악가들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꾼 취급받았었어. 저 선생님도. 되게 웃기죠. 왜저 방식을 가르치면 다 사기꾼이라고 그럴까? 이 성대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은 맞는 거고, 이 호흡으로 가르쳐주는 거를 얘기하면 다 사기꾼인가? 그래서 똑같은 거야. 나도 그렇고 똑같은, 저 선생님도 똑같은 건데, 재밌는 얘기는 학생들의 결과물만 보여주면 돼.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가르쳤던 이 성악하는 이 제자들이 전 세계 콩쿨에 나가갖고 다 우승했어. 그러니까 무슨 종교야? 무슨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영상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영상 하나 보면은 씨발 할 거야. 요거 하나 딱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선생님의 영상과 함께 이제 우리가 뿌리 레슨도 했고 줄기 레슨도 했고 이제 그런 내가 왜 용어를 안 쓰는지에 대해서 더 쉽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줬으니까 이제 우리의 청기누설은 조금만 더 이렇게 더 재밌게 소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오니까 이제 좀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게. 자, 요 선생님 영상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Now we're going to demonstrate what I like to call instigators, which means we instigate action that is throatless and everything becomes diaphragmatic. If we do these exercises right, the response will be looseness in the throat, tension in the diaphragm, a tension in the diaphragm that is very, very usable. 지금 계속 얘기하자. 텐션 다이어프램. 그러니까 다이어프램, 팽경망 얘기하는 거예요. 텐션, 다이어프램의 텐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See this? 자, 가성을 내는데 어떤 가성이야? 아니야. 이렇게 뚫려 있는 가성을 이제 쓴단 말이야. 그러면서 들어봐요. It's soft. Now bring the voice in gradually. See that? Now it's getting firm, but it's still not hard like a brick. It's taut, T-A-U-T, like a tennis man. It gets like this taut, but never gets hard like a brick wall. Do it again. Soft. Once the diaphragm tenses, if he holds it perfectly still, what we call downbowing, very, very even downbowing, no sudden accents and jerks. 여기도 또 얘기죠. 보잉 얘기하잖아, 그치?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자, 진화의 뭐 터닝 뭐 무슨 소리 저런 소리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뭐 흔히 얘기하는 성악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어쨌든 그냥 다이어프램의 텐션을 가지고 그냥 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야. Cover도 얘기 나왔지만. If we can help it, we just let the voice pass for short and medium. If he can hold the diaphragmatic tension exactly the same, you'll hear the voice pass through the registers without any vowel modification or cover. Breathe. And there's no necessity to suddenly modify a vowel or to change the throat or to create any action in the throat.
So rule number one in singing is supposed to be no action in the throat. Breathe. Cover. 재밌는 거는 여기서도 지금 계속 한 게 뭐야? 진성으로 시작을 해요? 가성으로 시작을 해요? 가성으로 시작을 하지. 근데 내가 가성으로 소리를 시작해서 어쨌든 뭘 하든 하는 거는 이제 피지컬이 됐을 때 얘기긴 하지만 저렇게 해갖고 소리를 만들면 얼마든지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내한테 뭐라 그래? 사기꾼이라 그러는 거야. 가성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성의 그 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가볍게 지나가는 그 갈, 그 길. 그래서 거기에서 압력이 들어가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소리, 이 소리잖아. 오늘은 가지 마. 오늘만 가지 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난 노력해 볼게. 이게 그렇게 잘못된 소리야? 이거잖아 결국에. 이게 정답인 거야 그냥. 사실은 이거는 하려면은 나 혼자 하면 안 되고 좀 이게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기는 해. 배워줄 학생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여자 한 명, 남자 한명딱 이렇게 해갖고 같이 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우리 또 미러링, 미러링 한번 하면 되게 좋은데. 요게 이제 딱그 미러링 할때 쓰기 딱 좋은 레슨이거든요. 이제 학생들한테 진짜 가르쳐 주면서. 만약에 학생이야. 근데 왔어. 근데 노래 진짜 저렇게 불러. 환불이죠. 태준이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새벽 1시 40분에 웬일이야? 형님, 지금 실시간 방송 아니십니까? 너 뭐야? 다른 게 아니라, 죄송해요. 털개가 나왔대. 상태 봤어, 털개? 털개 괜찮을 것 같아. 그래? 보내봐. 그러면, 죄송 한번 갈게, 형님. 아니, 야, 내가. 저 방송 보는 사람도 오랜만에 인사 좀 해줘라, 야.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